자,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월요일인데요. 제가 내일 블렌텍의 거래 재개를 앞두고 영상을 왜 찍어드리고 있겠어요? 블렌텍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과대 낙폭 처리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 정말 커질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블렌텍의 공모가 19,000원 분까지 다음 주부터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 블렌텍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블렌텍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고 블렌텍의 흐름까지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블렌텍의 분봉 흐름 한번 보시면 지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줄곧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계단식 하락 흐름이 이어진 모습인데 자, 블렌텍의 경우에는 보호 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 공모가 부근에 잡혀있는 매물대가 보호 예수라는 게 걸립니다. 이 말인 즉슨 19,000원 부근, 이 공모가 부근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매물대들은 앞으로 6개월에서 2년간은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보호예수가 걸려있다는 건데 블렌텍의 임원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블렌텍의 청약 물량을 보호예수 걸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요? 19,000원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이 청약 매물대가 신규상장 당일부터 강하게 출혈되면서 여태까지의 폭락 흐름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할 반등 흐름 한 번도 없이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한 모습인데 블렌텍 지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지난 반등 위치마저 빠르게 꺾여버리면서 현 위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진 만큼 크리스마스 연휴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자, 지난 반등 흐름도 이렇다 할 상승 추세로 이어진 게 아니라 왜 흐름이 빠르게 꺾였겠어요? 이건 간단해요.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이 지금 블루엠텍의 경우엔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올 때마다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손절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임펄스가 확대된 종목은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엠텍 고점에서 크게 물리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고가 부근에 반등 위치에서 손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베스트인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블렌텍 아직도 보유를 하신 분들은 최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정도의 손실은 보고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블렌텍으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블렌텍의 경우에는 앞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하락 파동이 열려 있습니다. 이만 즉슨 앞으로 19,000원까지 추가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8,000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였는데 제 10년간의 펀드 운영 경험에서 나온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이 이렇다 할 실적이 전혀 없이 단순히 매출액만 키워서 어떻게 했어요? 코스닥 상장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 고의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을 걸지 않은 채로 공모가 부근에 잡혀있는 매물대를 한 번에 던짐으로써 주식으로 장사를 하는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19,000원인 공모가 부근까지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종목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두산오토텍스 이 종목도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지난 신규상장 당일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바로 폭락 흐름 나왔죠? 폭락 흐름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계단식 하락 구간으로 이어지면서 공모가 부근, 두산오토텍스의 공모가 부근인 32,000원까지 마이너스 80%가량 폭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 대장주 실적도 나오고 두산이 물량을 70% 이상 들고 있는 이렇게 메리트 있는 신규상장 종목마저 계단식 하락 구간이 이어지면서 수급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공모가 부근까지 무조건 폭락한다는 거예요. 물론 두산로봇텍스의 경우에는 로봇 섹터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공모가 부근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시세를 턴어라운드 시켰지만 블렌텍의 경우엔 앞으로 시장의 수급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전혀 없고 이렇다 할 실적도 나오지 않은 기업이며 가장 심각한 점은 블렌텍의 경우엔 보호예수 기간마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무조건 공모가 부근인 19,000원까지 폭락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내려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상승 추세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단기적인 눌림목이 형성되면서 올라갑니다. 폭락 흐름이 동반되면서 상승 국면이 나온다는 건데
하락하는 추세, 이 하락 국면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하락하는 자리에서도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동반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블램텍의 경우에 지난 신저점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한번 튀어 올랐죠?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블램텍 보유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도를 통해서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위치에서 탈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모가 부근까지 폭락하는 이 하락 임펄스 정통으로 맞으면서 정말 마이너스 80%의 손실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램텍 보유자 여러분들은 거래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블램텍 보유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2월 13일 날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블램텍 7만 5천원 이상에서 전량매도 하라고, 보유회수 물량이 바로 풀리는 잡주식이니까 무조건 전량매도 하라고 7만 5천원 이상에서 분명히 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7만 5천원 이상이면 어디요? 지난 신고가 7만 5,900원 바로 아래 가격, 딱 세 틱 더 낮은 가격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정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 지금 블램텍으로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블램텍으로 아직도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 탈출해야지만 앞으로 19,000원까지 폭락하는 이 하락 임펄스 피할 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서 제 매도 단가를 놓쳐서 아직도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면 지나가는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 정확하게 대응이라도 하셔야,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정확하게 대응이라도 하셔야 앞으로 남아있는 이 폭락 흐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블램텍의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블램텍 정확한 매도가,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누구한테?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블램텍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블램텍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이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 있어요?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장이 열리면 블램텍의 정확한 매도가 앞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1 위 번호로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블램텍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며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 이 악성 매물대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간인 5만원부터 5만5천원까지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 완전히 꺾여버리면서 말씀드렸던 19,000원까지 폭락하면 지난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탈출 못했다, 마이너스 80% 계좌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블루엠텍 고가 부근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반등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확실하게 탈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블램텍으로 크게 손실 보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블램텍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약수익으로 탈출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 다음 블램텍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서 약수익으로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약수익으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트리면서 쓸어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두산로보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의 인수 후보군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